가까이 산다고 일찍 오는 게 아니라고. 우와 짱 멋있어요. 네. 나는 연이형 몇 봤네. 맞아요 맞아. 그럼 내 책상이야. 맞아 맞아. 오늘 좀 언니, 어디서 어디요? 외국녀. 안녕하세요. 외국녀입니다. 대만 K, 한국 한별, 한국 셜리, 일본 사키. 어제는 일본 고등학교 그거 봤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 거야. 학교 어떻게 각 나라? 엄청 일찍 일어난 기억이 있어. 등교 시간이요? 어. 저도 맨날 일찍 일어나는 게 원래 법이지만 저는 늘 지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8시 반쯤 등교를 해서 9시부터 이제 지각생들을 잡아요. 잡혔네. 네, 저는 늘 잡혔죠. 제 기억에 고등학교는 7시 반에 수업 시작했어요. 7시 반? 와, 네. 완전 일찍이네요. 나 못 가. 나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시나 8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7시 45분쯤에 도착해야 돼, 학교. 오늘 오전 7시부터 오전 7시 45분 예정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그래요.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해. 급식? 네. 급식 먹으면서 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저희가 먹으면서? 아, 어려워. 같은 초등학교인데 언니 때는 맥도날드 시킬 수 있어. 에? 저는 학교에서 내지. 아니. 저는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근데 시켜줘. 우와. 그래서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고 한데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너무 맛있었어. 저희 학교는 원래 위에 애들이 점심 때 그 나갔다가 오면서 제가 갔을 때 안 들었어. 나갔다가 나 안 들어간 것 같아. 아니 나갔다가 와야 돼. 그냥 갈 것 같아. 나 중학교 때는 학교에 자반기가 있었어. 자반기. 그래서 미리 사놓고 그날에 10분 줘서 들고. 우리 학교에 주방도 있고 판 들고 이렇게 많은 게 있고 자주 갔던 데가 피자 나왔어요. 그래서 피자 나올 때만 제가 저기 갔어요. 역시 아메리카.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급식실 자체가 없어가지고 밑에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이 올라오면은 학생들이 당번을 정해서 나눠주고. 대만도 뭐 도시락 챙겨 가거나 급식 같은 거 그것도 메뉴 미리 나와 한 달. 아, 근데 항상 맛 없었어. 나 옛날에 초등학교 그거 있잖아. 이게 바퀴가 이렇게 롤러 뭐 해야 되지? 롤러스케이트 그거 타고 갔어. 에? 오, 멋있다. 오, 혼났지? 오, 멋있다. 아니, 엄마는 괜찮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서 완전 횡단보도 건너편이었어요. 와우. 가까이 산다고 일찍 오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맨날 지각해가지고. 중학교부터 제가 면허 따서 지금 저 우와. 오, 멋있다. 그러면 주차는 어디? 학생 주차장. 멋있다. 우와, 짱 멋있어요. 네. 친구할래. 갑자기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그 일본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막 엄청 많잖아. 고등학교부터는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돼. 근데 중학교까지는 안 돼. 어. 초등학교 6까지. 나도. 저도 6까지. 6이나 5. 5? 5면은 5학년에 졸업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다. 근데 제가 6년까지 초등학교 하다가 중학교 2년, 그 다음에 4년은 고등학교. 통으로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눔 있죠? 근데 그냥 다 연결해서 K에서 12까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중학교 3, 고등학교 3. 맞아. 나는 사실 오늘 학교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교복 없으니까 일단 그나마 좀 운동복? 입어 왔는데 궁금해. 우리 학교 좀 특이했어. 치마가 무릎이 보이면 안 됐어. 그래서 진짜 길었어. 대만은 무조건 손을 막혀야 돼. 짧게. 하나? 하나지 그래 해야 돼. 안 되면은 이렇게 말인 거지. 나 그거였어. 짧게. 저도. 근데 손에 오면 맞아. 미국 뭐? 이나? 교복 반바지나 치마는 손끝보다 길어야 되고. 아, 네. 팔 짧은 사람이면 완전. 아싸. 근데 그래도 짧겠다. 써봐. 와, 짧다. 짧지 않아요? 미국 사람 봤을 때 이거 너무 길어.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미국 사람 일본 교복 보면 와, 너무 긴데? 이 정도인데? 니는 뭐였어? 저 고등학교 교복은 진짜 예쁜데 교복이 코트까지 있거든요? 셔츠, 가디건, 자켓, 코트까지 다 입어야
겨울에는 그 등교할 때 검사를 코트까지 해요. 아, 패딩 안 돼?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건 상관이 없는데 코트 네. 무조건 입어야 돼. 코트를 무조건 입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없어 그거?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그 남자 거 아니에요? 홍어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스카우트? 네, 걸스카우트. 카우트? 카우트? 스카우트? 군훈련? 오? 수업 있어. 군훈련도 받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완전 그런 빡센 거 말고 대회도 있어. 노래 부르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수업이 심리학, 헬스, 디지털 아트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뭔가 자유로워. 그러니까 약간 대학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대학교 그러면은 믿고 학... 미국? 어. 학교 여기는 내 교실이다 이런 거 없네. 아 맞아요. 교실 계속 바꿔요. 나는 연령 몇 반. 맞아요. 맞아. 그럼 내 책상이야. 아, 맞아. 맞아. 그 체육 시간에 일본은 수영 수영장이 학교에 있는 거. 아 진짜 짱이다. 근데 나는 그 좋아하는 남자가 같은 반에 있으면 너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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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생님 오늘 마음이 아파요. 아! 그래서 쉬었었어. 초등학교 때 좀 시골에 살았었어가지고 거기 학교에서는 스키장 가서 스키 배우고. 와, 다 같이 스키장 가서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좋은 학교다. 그러니까. 근데 몇 시간? 오늘 스키장 가야 돼.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음악 시간에 오늘 갖고 왔는데요. 리코더? 아, 맞아. 했어. 언니, 어디서 갖고? 지금 이거 쿠팡. 아, 쿠팡. 또 옛날 생각이 약간 좀 떠오른 맞아. 것도 있고 뭔가 학교 다니고 싶어졌다. 열심히 다닐 걸이라고 후회도 되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 좋겠다. 안녕. 둘, 셋. 엔딩 이거 해. 어? 엔딩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아타시